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네,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송 전 대표 영장실질 심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내원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법정에서는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검찰이 250페이지가량의 PPT를 준비하고 송 전 대표 측도 법정에서 모두 진술하겠다고 밝힌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송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출석 당시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피권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에서 4월 6,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 자금 총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송 전 대표가 소각 처리 시설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송 전 대표가 차명 휴대전화로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자,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 언제쯤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송 전 대표의 영장심사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을 심리한 뒤에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각 이유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송 전 대표 중 한쪽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해 수수 의원 수사에 한층 속도를 붙이게 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정치적 기획수사란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수수 의원 수사도 급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